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15.3 Area by Double Integration입니다. 즉, 이중적분에 대해서 이중적분을 활용하여 넓이를 이제 구해보자 라는 거죠. 자, 우선은, 평면에서 바운디드 영역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냐면, 결국은 부피를, 이중적분은 부피에 관련된 된 거기 때문에, 부피를 넓이하고 일치시켜 주려면, 높이를 1로 잡으면은, 결국은 밑면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밑면적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1은 곱 하나 많으니까, 밑면적의 넓이만 남는 구조가 되겠죠. 그 형태로 해서 이제 놈 값을 0으로 보내주면 넓이만의 이제 형태로 이제 더블 인테그럴이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이를 f를 1로 취하면은 in the definition of 더블 인테그럴에서 영역이 R에서 이제 더블 인테그럴을 정의해서 높이를 1로 취하면 이 리만 썸 ESN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n개를 더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f 값이 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델타 AK, 즉 밑면의 넓이만큼만 더하는 형태하고 같게 됩니다. 즉 SN이 의미하는 게 밑면의 넓이를 다 썸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극한을 취해주면 이 극한 값이 놈 값을 이제 영역 이 극한 값 극한을 취해주면 이 극한 값은 이제 더블 인테그럴 오브 1에 관한 펑션 f가 될 거고요. 오버 r이 되겠죠. 그 부분을 나타낼 거고, 근데 궁극적으로 이 안에 있는 부분은 밑면의 넓이를 썸한 것에 극한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더블 인테그럴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이 바운디드 리진에 대한 넓이를 의미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기를 closed 하면서 bounded plane에 대한 영역 R의 넓이는 어떻게 하냐면 더블 인테그럴을 하면 된다. 근데 그 피적분 함수 F가 1로 주어지는 형태의 더블 인테그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높이가 1이니까 높이 1을 곱하면 결국 밑면적의 넓이만 남을 거고 그 부분이 SN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서 극한을 취해주는 값은 결국은 피적분 함수 F가 1인 함수에 대한 더블 인테그럴이 될 거고 그것은 의미를 하는 게 결국 의미를 나타내는 게 결국은 리진에 대한 넓이를 나타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피적분 함수 1에 대한 더블 인테그럴 값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도형, 그 closed 하면서 bounded region R에 대한 넓이로 우리가 정의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rea는 double integral 이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넓이가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어떤 region R에 대한 넓이를 구해라. bounded by y골 x 제곱에 대해서 이제 일사분면에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y 이퀄 x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y 이퀄 x 제곱. 그럼 요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는 겁니다. 이 사이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블 인테그럴로 표현을 하면 궁극적으로 요 포인트는 1이 될 거고요. x축을 이제 뒤에 적분을 하는 형태가 되면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더블 인테그럴 이 넓이를 영역을 R이라고 하면 에어리어는 이 R 영역에서 dA가 될 거고요. 그러면 x를 뒤에 적분을 하면 0에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적분하냐면 x의 호리젠털 라인을 그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2차 곡선, 즉 x제곱에서 x까지 적분한 형태고 높이는 1로 두는 게 넓이의 의미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 x-x제곱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싱글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형태로 귀결이 된다는 것을 이한번 적분을 하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밑에까지 뺀 값이 길이가 될 거고 그 부분을 x간에서 적분한 게 넓이가 되니까 이제 싱글 인테그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더블 인테그럴 말고 한번 적분을 하는 형태로 귀결되는 형태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적분을 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되어서 6분의 1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넓이는 6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죠. 넓이를 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곡선하고 y 골 x, y는 x 플러스 2.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자, y 이퀄 x 플러스 2니까 여기 2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y 이퀄 x 제곱이니까 이렇게 만나겠죠. 그럼 요 만나는 요 포인트를 구해야 될 거고 여기로부터 둘러싸인 형태의 이 넓이를 구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형태에 구하는 형태하고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우선 포인트의 교점을 구하는 게 그러면 메인 포인트니까 x제곱하고 x+2하고 같은 점을 찾아보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결국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어서 여기 양수축에는 2가 될 거고, 여기 음수축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부분의 넓이는 우선 영역을 넓이를 이제 S라고 하면, 에어리어라고 하면, 영역은 R이라고 하고, 에어리어는 인테그럴 dA의 R이 될 거고요. 이제 dx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할 거고 dy를 어떻게 적분하냐면 2차 곡선 x제곱에서 x 플러스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x 플러스 2 마이너스 x제곱 dx가 될 거고요. 이건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이 부분을 여기 쓰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x의 제곱, 3승,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을 x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2를 삼성하면 8이고, 마이너스 1을 삼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빼면 9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에서 1을 빼는 거니까 3이 되어서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거는 빼면 3이니까 6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앞에 마이너스 3하고 6하고 3이 될 거고 2분의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2분의 9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verage value. 우리가 이제 한번 적분할 때도 average value를 우리가 찾았었죠. 적분에 대한 평균 value를 찾았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선은 뭐 어떤, f 함수가 영역 R에서의 적분 가능한 함수 f가 영역 R에서의 average value는 뭐냐면은 average value of f over R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더블 인테그럴 값은 부피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의 영역 넓이를 나눴다는 얘기는 이 동일한 영역에서 어떤 높이를 줘야지 이 전체 부피가 실제 부피하고 같게 되겠느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높이의 균이란 값을 이제 average value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면에 이제 넓이에 동일한 높이를 곱한 값이 전체 부피가 되는
형태의 그 y 값, 아니 그 f 값, 그 높이 값을 이제 average value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예를 들면 그려보죠. 뭐 이런 식의 영역이 그 f가 있을 거고요. 도메인이 뭐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둘러싸인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도 뭐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사이에 둘러싸인 이 부피가 있겠죠. 이 부피가 더블 인테그럴 R F DA가 될 거고요. 그러면 동일한 높이가 있을 겁니다. 동일한 어떤 일정한 높이가 있어가지고 F 값이 있어가지고 밑면의 이 넓이 R하고 곱하기 이 F의 어떤 에버리지 밸류라고 하는 이 F라는 값하고 곱한 값이 이 전체 이제 부피하고 같게 되는 그 높이를 이제 average value of F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선, 그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원기둥 형태로 세웠을 때 동일한 높이가 되는 이 value를 average value of F over R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를 같게 만들어주는 높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죠. 자, find the average value of f over rectangle r인데 r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형태는 rectangle 즉 직면체가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부피하고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넓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이 곱하기 1이니까 우리가 r인 그 에어리어는 파인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러면 더블 인테그럴, 즉 부피값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피값을 구하기 위해서 x의 코사인 xy dy라고 하죠. dx 0에서 파이 y를 먼저 하면 0에서 1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볼륨이 될 건데 인테그럴 0에서 파이까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되냐면 sin xy를 미분하면 cosine xy에 이제 y에 관해서 미분하면 x가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0과 1 dx가 붙을 거고요. y에 0과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y에 0을 대입하면 sin은 0일 거고 1을 대입하면 sin x가 되겠네요. 궁극적으로 sin x를 다시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거고요. 여기에 x에 0에서 파이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1이 될 거고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이 될 거고 0을 대입하면은 1에다가 마이너스가 두 개가 되니까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즉,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average 이걸 통해서 AVER average value of F over R은 뭐가 되냐면 파이 분의 1에다가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파이분의 2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거 부피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넓이는 파이가 될 거니까 파이분의 2가 average value of f over r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